치아보험 청구했더니 나중에 조사가 나온다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이 영상 하나로 한방에 해결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보존치료죠.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이런 부분들은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죠. 또한 우리 보철치료라고 하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2년 전에는 50%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꾸역꾸역 참아서 1년 혹은 2년 있다가 치과에 가서 뭐 임플란트든 브릿지든 아니면 뭐 크라운이든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했더니 통장에 띵동하고 입금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계약자 이제 편하신 곳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뭐 집이든 자택이든 만난 다음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게 손사 외주업체죠. 이제 보험회사의 직원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협력된 서브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협력업체에서 나와서 일단 고객분들한테 처음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해요. 뭐 보험가입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할 때 일단은 어떤 치료를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가입 전에 치과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 가지 간단히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 나는 일단은 위에 보험회사에서 시킨 대로 한 거고 우리는 보험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셔라.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미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어요. 이 위임장은 한 장의 병원 한 군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장, 10장 써달라고 하면 아, 난 개인정보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두 장만 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분증을 카피하는데요. 신분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카피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면책, 뭐 부지급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동의서 써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보험금을 정말 못 받던가 부지급, 면책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써주시되 지금은 처음부터 써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위임장이기 때문에 위임장은 한두 장은 써주셔도 되지만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정말 여러 군데 병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지사항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써줄 권리는 있다 보니까 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위임장을 적당히 서류 조율해서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구세청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강보험공단의 열람 서비스예요. 근데 이 두 부분들은 아무래도 5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 이 부분들을 동의를 해준다, 동의를 안 해준다, 그렇다고 보험금 지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물론 요즘에는 구세청 사이트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동의를 안 해주면 보험회사가 거의 중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딜레이 되던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해서 고지사항이나 아니면은 제가 병원 간 적이 없다 그 열람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5년치 내용들 다 열람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당히 조율해서 뭐 위임장 뭐 한두 장 정도, 그리고 뭐 열람 서비스도 뭐 한두 번 정도, 아니면은 그 부분들 서로 조율해서 나는 좀 껌직하다, 아니면 구세청 사이트에 몇 년도를 원하냐 그거 내가 캡처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담당 설계사 아니면 금융감독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정보를 아무래도 공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오늘 보험왕이 오늘의 컨텐츠 영상은 일단은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만 정보를 공유해주고 동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동의를 안 해줘야 되는지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